눈에서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곳 단 코너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응감해. 야, 완전히 고품격 아니고 저품격. 그렇죠.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네. 응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정말 노래면 노래 그냥 퍼포먼스는 퍼포먼스 그냥 그렇지. 듣고 듣는 보컬 퀸이자 진정한 디바 에일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에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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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컬트쇼를 나오셨습니다. 네, 작년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한번 나오지 지소울이랑 함께 나와서 네. 멋진 캐롤도 들려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이제 또 다시 또 연말이 되니까 또 찾아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컬트 응가면 아마 에일리를 처음 모셔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이게 좀 그 쉽지만은 않은 코너입니다. 그렇죠. 룰렛을 잘 돌려야 되는 코너. 그러니까요. 돌려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요. 그 나오셨는데 오늘은 그 공연을 이제 전국 투어를 시작하시는 모양인데 공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돌려서 찾게 되는 겁니다. 홍보. 그러니까요. 여기 걸려야 되는 거예요. 60초 예. 홍보. 예, 10초 홍보, 30초 홍보, 60초 홍보가 있습니다. 이거 못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 많아요. 꽝 걸려가지고. 아, 꽝이 세 번 나오면. 그냥 그게 나오는 순간 바로 저희가 집으로 보내 그냥 퇴근하면 돼요? 예, 퇴근? 예, 예. 안녕히 계세요. 퇴근. 방청 원하시면 방청 할 수 있게 네, 해드리고요. 그렇죠. 아, 심지어 선미 씨는 방청 맞아. 하다가 가셨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아 어떡해. 운이 진짜 없거든요. 아하. 아, 네. 오늘 한번 오늘 꼭 똥손인지 정말. 금손인지 네. 이거 안 걸리면은 계속 이제 뭐 우리 에일리 씨 노래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라이브를 두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도 돌림판에서 나와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라이브라고 적혀 이쁘유. 이쁘유하고 보여줄게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 나와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지만 이게 라이브로 부르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든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예, 예. 어떻게 돼요? 화이팅! 와. 아, 에일리 씨가 네. 오, 이렇게 됐어요 벌써? 데뷔가 10주년이네요 벌써. 네 올해 데뷔 10주년입니다. 야, 처음 에일리 컬처 나왔을 때가 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네. 사실 가수보다 연기 데뷔를 먼저 하셨어요. 드림 아이 2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효린 지현 씨랑 한 팀으로 나왔었었죠. 네네 그때 이제 아이돌 걸그룹으로 이제 드라마 속에서 걸그룹 멤버로 개념 없는 약간 외국인 멤버로 아, 네 맞아 맞아 네 데뷔를 했었습니다. 연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왜 연기를 그 이유로 안 하세요? 맞아 잘하던데 그때요? 아 제가 그 이유로 연기를 왜 안 하는 건지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했었어요? 몰래? 네 몰래 언제 했대? 언제 했대? 네 몰래 했었는데 약간 제가 그 컬투가 음반 내는 것처럼 몰래 하셨구나. 아 제가 그러니까 몰래 앨범 그, 뭔가 음악에 아직 욕심이 더 많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욕심이 좀 생길 때쯤 한 번 더 예. 도전해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진짜 다 되거든요. 노래 되지 뭐 퍼포먼스 춤도 잘 추거든요. 잘 추지. 예, 뭐 랩도 잘하지 뭐 다 해요. 예쁘지. 연기 잘하지. 그러면 뮤지컬 할 수 있을 것 뮤지컬, 같아요. 뮤지컬. 그래 뮤지컬. 뮤지컬도 아 사실 이제 연기나 뮤지컬은 이제 앨범은 이제 저 혼자 내고 활동을 하고 이제 저 혼자 오로지 부담을 안겨가면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연기나 뮤지컬 이런 활동들은 이제 같이 해야 같이 되잖아요. 다른 맞아, 배우분들도 맞아. 많고 무대에 서는 분들도 많은데 같이 잘하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제 뮤지컬이나 연기 준비를 하면 혹시나 피해가 되거나 연습이 부족하거나 그럴까봐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아, 네. 섭외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들어왔죠. 아, 너무 어울릴 만한 뮤지컬들이 많은데. 많죠.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도 아쉬웠던 작품도 굉장히 많았는데 못 하게 됐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올드 재즈 같은 거. 많이 들어왔어요. 시카고 이런 거. 아, 너무 좋죠. 너무 합당할 것 같아. 올드 재즈. 혼자 딱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남성 팬분들 문자가 막 쏟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고 안녕하세요. 0979님께서 예진이 누나 나온다고 해서 일하면서 몰래 청취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지금 몰래 청취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김현성 씨, 에일리 여신님 어서 오소서 조신하게 대기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
보고 계시고 네. 밖에도 지금 남자 팬으로 네. 추정되시는 분들이 네. 엘리 씨를 쳐다보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나가시다. 듬직하신 분. 지금 남자 팬이 많아요? 여성 팬이 많아요?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아... 여성 팬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걸크러쉬 느낌 좀 있어서 아, 시원하게 노래 불러주시니까. 근데 저희 이제 여성 팬분들도 저한테 자꾸 오빠라고.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오빠랑 형 이렇게 부르던데요. 진짜. 네네. 언니라고 할 때도 있고. 씨가 팬분들한테 이렇게 막 털털하게. 네. 아, 그렇긴 해요. 보듬어주고 아, 막 그러니까. 네, 네. 밥 먹었어? 안 먹었다고 왜 막 막 이러면서. 네. 약간 좀 잔소리하는. 나이 많으신 팬분들도 있으세요? 네. 많아요. 네.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어린 친구분들도 많고. 제일 어린 친구는? 몇 살까지요? 완전 애기였는데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 제가 또 인터넷 방송도 최근에 1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게임 방송을 하면서 또 어린 친구분들도 되게 잘하잖아요. 네, 어린 친구분들도 제 이제 인터넷 방송 많이 봐주시면서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게임 방송을 잘. 롤하죠 롤. 롤도 얘기해도 돼요? 네. 네. 롤도 하고 네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배그. 네. 아 오빠 아시잖아요. 옵치는 아니에요 옵치? 옵치 시즌 2 나왔잖아요. 네, 시즌 2 나왔는데 아직 옵치 오버워치. 네, 시즌 2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아직 시작할 시간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아~ 네,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임을 못 하고 있어요. 너만 모르는 이야기. 모르셨어요? 알죠. 옵치. 옵치. 네? 아 옵치. 옵치요? 옵치. 옵치. 예. 옵치. 네. 자 몰라요. 게임을 안 해서. 저는 배그 휴대폰 그 맞아요. 휴대폰으로만 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오빠가 모바일로 한번 야 한판 뜨자 이러셨는데 예. 아 오빠 전 모바일. 제 별명이 안지나 스나입니다. 왜? 안지나 스나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 예, 예. 안지나 스나. 머리카락만 보이면 그냥 팡. 그냥 팡. 오 안태현 씨 배그 할 때 에일리 형은 천상 소녀입니다. 그런가요? 아유. 그렇게 보나 보다. 왜 소녀소 왜 약간 약간 놀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 완전 상녀잔데 게임할 때. 왜? 야 이러면서 게임하는데. 아 그래요? 어디 봐서 소녀인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신 분인가 보다. 아 네. 아 반어법이구나. 네 완전 네. 162님 에일리님 배땡 게임에서 우연히 만나서 게임했었는데 제가 잘못해서 치킨을 못 먹었었어요. 너무 텐션 좋으시고 재미있었고 게임도 너무 잘하셔서 최고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랜덤으로도 모르는 유저분들과 같이 게임하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럼 다 알잖아요. 에일리다. 네, 이제는 알죠. 이게 이제는 뭐예요? 아시는데. 에일리로 해요 그냥? 네, 제 아이디가 그냥 에일리예요. 영어로. 영어로 그냥 딱. 에일리로? 네. 완전. 야. 물어보겠다. 혹시 레언이. 그 에일리예요? 진짜요? 네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이제 제 딱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로 알아보시는 분들. 그러겠네. 재밌겠다. 그럼 같이 방 이렇게 되면 너무 재밌겠다. 그럼 막 내가 총 쏘는 모습을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제가 소로탄 던지는 모습 보여줄게. 치킨 먹는 모습 보여줄게. 근데 실제로 게임에서 좀 많이 이제 같이 호흡 맞추면서 친해지고 하면서 이제 막 콘서트 표도 막 너무 재밌었다고 제가 이제 또 나눠드리고 진짜 많아요. 게임 중에. 네네네. 뭐 상품 걸면 되겠다. 치킨 먹으면 오늘. 네. 아 맞죠. 그래서 실제로 제 콘서트 놀러 오신. 아니 홍보는 하시면 안 돼요. 아 맞다. 홍보 안 했습니다. 콘서트 공연 얘기 꺼내면 안 돼요. 지난 콘서트. 역시 일리가 머리가 좋아요. 게임 얘기하면서 슬슬쩍 붙었어요. 슬쩍 숟가락을 던질라 그래. 지난 콘서트. 난 그것도 모르고 슬쩍 들어가 버렸네. 너 말릴 뻔했어 지금. 큰일 날 뻔했네. 정예림 씨. 언니 게임하면 너무 소리 질러서 보는 제가 다 목이 아파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무대 하기 전에 혹시 게임으로 무대 이제 목 푸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러요. 네. 자연스럽게 득음을 하시는 네. 0202님 에일리님 요즘 게임 몇 시 하세요? 요즘은 통 안 들어오시나 봐요? 네 요즘 게임을 제가 전혀 못 하고 있어요. 한 거의 한 달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왜 뭐 하느라고? 스케줄 때문에. 아 바쁘시구나. 네네 이제 본업을 하다 보니까 축제 네, 부업에 여기 행사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제 네,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에일리 씨는 뭐 퍼포먼스 뭐 노래 다 되니까 지금 예 거의 피날레 모시는 가수 그럼요 네 예예
자, 이쯤에서 컬트 음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룰렛을 잘 돌려야 됩니다. 네. 아, 직접 돌리셔갖고 선택된 노래를 듣거나 홍보가 나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돌림판은 아시다시피 에일리 특집입니다. 자, 홍보 3종 세트와 함께 에일리 씨의 명곡과 에일리 씨의 관련 있는 노래들로 채워봤습니다. 보여줄게 그리고 If You가 나오면 라이브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 꽝이 세 번이 나오면 네. 코너를 마무리하고 네. 퇴근 예 컴백 아, 하셔야 됩니다. 컴백 네. 홈 네네. 고백 홈 고백 홈 나가면 돼. 우르르 홈. 우르르 나가면 돼. 우르르 네. 너무 설마 네. 자 얼른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네. 엘리 씨 첫 번째 룰렛 돌려주시죠. 과연 좀 세게 돌려야 될까요? 아니면 좀 살살 네, 과연 뭐 본인 마음대로 자, 세게 한번 돌려보세요. 세게. 이 마음이야. 갑니다. 갑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긴장돼요? 가요. 가요. 홍보를 한 번도 못 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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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부터. 야 이거 꽝. 꽝이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이거 선미 씨. 선미 씨. 아니 돌리자마자 꽝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 저 진짜 운이 없어. 지금 우리 꽝이 딱 한 칸이거든요 지금. 한 칸 있어요. 한 칸. 와. 아, 이 정도면 운이 좋은 건가? 야. 연습? 생방 중에 아, 연습은 없습니다. 예, 연습은 없어요. 아, 지금 다 찍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없어요. 예. 자, 바로 한 번 더 돌려야겠습니다. 꽝 아. 나올지 예상도 못 했기 때문에. 진짜. 자. 두 번 더 나오면 코너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 진짜. 예, 예, 진짜예요. 진짜. 예, 잘 돌려. 아,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도 신중하게 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아까도 신중하게 했어요. 자, 보여줘. 오 완전 세게 돌렸어. 자 완전 세게 돌렸습니다. 완전 세게 돌렸어요. 나 세게 돌렸거든요. 두 번째 돌림판. 두 번째 신중하게 돌린. 과연. 아 까비 라이브 아 날 보냈는데. 집초 홍보 바로 옆에. 사이에 이렇게 예, 보여줄게 사이에 조금만 아 이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네. 들려드리는 거예요. 좋죠. 에일리 씨의 데뷔곡이죠 이게. 맞습니다. Heaven. Heaven. 네, Heaven. 전 무대가 기억이 나네요. 하얀 진짜요? 하얀 옷 입고. 네 맞아요. 네. 오 우와 감동이에요. 왜 알고 계시지? 왜 기억이 신이고 데뷔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인상적이었고 맞아요. 노래 너무 잘하니까 네. 충격적이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원래 데뷔곡이 아니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곡이었는데 어. 제가 이 곡으로 이제 무대를 하면 더 자신 있게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 제가 회사에 밀어붙였어요. 아. 그래도 첫 데뷔곡을 가수가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쵸. 대부분 사장님 색깔 곡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제가 근데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말이 되는 좀 설득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오케이를 해주셨지 않을까. 아 뭐라고 설득했어요? 딱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 제가 무대 위에서 더 자신있게 저의 색깔을 뽐낼 수 있는 곡이 이 곡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럼 2589님께서 저 군인 때 에일리님 헤븐이 나와서 선임들 앞에서 헤븐 춤 오지게 췄어요. 와우. 춤 살짝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요? 아 저는 기억이 나죠. 저는. 어떤 춤? 그때 이제 창문 닦기 춤. 네. 이렇게 쓸어서. 오오오. 네. 춤도 맞춰. 이거 때밀다가. 때밀다가 창문 닦는 네, 그런. 네, 에일리란 가수가 우리 곁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타났을 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몇 년도에 한국에 와서 가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거는 2010년도 한 9월, 10월쯤에 온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한국 와서 이제 신기해서 좀 놀다가 1년도에 회사를 처음에 이제 들어갔죠. 와, 원래 이제 가수할 목적으로 한국에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어떻게 들어갈지 이렇게 좀 뭐 오디션도 보고 해볼까 하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라는 영상을 이제 보고 이제 여기저기 회사들에서 좀 컨택을 많이 받았었는데. 와, 이미 노래를 얼마나 잘했으면 회사에서 야, 영상 보고 야, 좀 만납시다. 참.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제 회사랑 계약을 하고 6개월 만에 바로 이제 해보니 딱 아니죠, 드림하이투. 그때 그렇죠. 그때 당시 드림하이. 콘서트 게스트로도 데뷔 전에도 막 콘서트 맞아요. 게스트로도 막 쓰고 그랬었어. 희성 선배님. 맞아 맞아. 내가 그때 그때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때 여기 막 레게 머리하고. 맞아요. 보고 뭐야 노래를 저렇게 잘해? 나왔구나. 네. 저는 박정현 씨를 데뷔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공연에 저희 공연에 게스트를 세웠죠. 데뷔도 안 한 친구를. 어머 어머 어머. 아 그런 인연이 있었죠, 박정현. 와 너무 멋있었겠다. 또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자. 지금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에서 지금 빨리 까먹었어요. 잘 돌려야 돼요. 이 시간이 오지 않기 바라고 있었어요. 세 번째 돌려봅니다. 렛츠고! 아, 또 힘차게 돌렸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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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돌림판 돌돌돌 돌림판 돌아서 간다 나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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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일리 뭐야? 위험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꽝이 진짜 한 칸밖에 없는데 또 꽝이 나왔어요. 야, 일리야, 큰일 났다. 김일리야, 야 일리야, 야 이거 일리야, 큰일 났다. 이거 일리가 없다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김종삼 씨가 이런 문자를 아 불길하게 있다 문자를 보냈어. 방청이라도 하고 가세요. 안돼. 그럼 한 번 꽝이 더 나오면. 뭐 어떡하죠? 말로 go back home. 아 진짜 나 막 라이브라도 듣고 싶은데. 손 어떡해요? 내 손? 내 손이 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태균이 형이 한번 할까? 아니 저번에 그렇게 해갖고 일단은 매니저도 와서 돌리는 적이 있어요. 아, 맞아 내 손이 안 되니까. 나요? 더 빌리고 싶은 손 있으면 얘기하세요. 방청객 중에 한 명도 되고요. 아니면 좀 운이 좋으시다라고. 오늘 뭐 운이 괜찮다. 나 오늘 근데 그거 있죠. 심상치 않다. 마지막인데 꽝 나오면은 내 탓 되는 거야.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아, 두 번 나왔으면은 저 한번 해볼게요 하시는데 운이 좋으시다는데. 맞아 모든 책임이 모든 책임이 그분한테 갑니다. 네. 다들 손을 안 들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한 이 정도? 네. 요 정도에서 한번 돌려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세기는 그냥 뭐 그냥 꽝 나오면 다 형한테 가는 거야. 좋아. 이번에 꽝 나오면 이거는 너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할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어 좋았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꽝 나오면 가셔야 돼. 안 된대. 어떡해. 진짜 그렇게 써주셨어. 안 돼요. 꽝 나오면 가셔야 해요. 제가 혹시 뭐 잘못했나요? 되게 항상 올 때마다 엄청 되게 밝은 마음으로 야, 야. 야. 나 몰라! 진짜 야 자자자자자자자 안돼 아니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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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 일단 자자 뭔가 되게 되게 왜냐면 예 이게 황철 씨가 보다 못해서 네. 내가 10초 홍보 빨리 하자. 아네 저 에일리가 오는 11월 5일부터 데뷔 1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네 대전부터 네 그래서 그거 1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얘기해도 네 알아서 찾아봐 주기죠. 예예예 예. 마음이 급해.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자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이거는 아까 예, 예, 예. 얘기했었던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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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자 1, 2, 3부의 마지막이에요. 3부의 마지막. 와 진짜 힘이 좋다. 아, 3부 마지막 돌림판. 3부 마지막 돌림판. 3부의 마지막 돌림판. 노래가 늘었어. 노래가 늘었어. 예. 노래 한 번도 안 아까 리허설. 아 4부가 있잖아. 4부가. 아, 4부가 있어요 아직. 자, 와, 3부가 끝난 거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가 헤븐 대신에 데뷔곡이 될 뻔했던 곡이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이 노래가 이, 노래가 들었어? 이 노래는 제가 연습생 때 녹음한 노래예요. 아 연습생. 네. 네. 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약간 이거 한번 불러볼래? 데뷔 전에도 그럼 녹음을 미리 해놨던 거네요. 네네. 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뷔할 때
다시 녹음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휘성 선배님께서 안 해도 된다고 이대로 내보내자 해가지고. 와 얼마나 잘 불렀으면. 네. 그 노래가 이 노래.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연습 좀 해요. 이제 돌림판. 네. 노래 나갈 동안에. 네, 그래도 3부에서 많이 돌려가지고 돌림판이 늘었어. 돌림이 늘었어. 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우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우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에일리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에일리가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연습을 계속했지만 예. 3부에서 꽝이 두 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했는데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네, 네.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는 늘었는데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돌림판은 늘지가 않아요. 저 내일 다시 올까요? 아, 내일이 네. 아하. 내일 다시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나오기로 하신 분들이 있어갖고요. 아이고 예예. 예. 장하연 씨. 네. 노래가 늘었어. 가사가 딱 지금 에일리님 심정인 것 같아요. 욕도 많이 했지, 속도 많이 탔지. 아, 가사 내용이네요. 맞죠. 와, 가사 내용이. 지금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방금. 아. 우리 백명희님께서 10주년 콘서트 대전 이건 확실히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들었대. 아. 전국 투어라는 게 대전은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네. 다른 지역도 있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용석 씨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보내주셨어요. 리허설은 왜 한 거예요? 라고. 혹시나 해서요. 네. 혹시나 해서. 혹시나. 방청객은 리허설이라도 봤지. 맞아. 맞아. 앞부분 들으신 건데. 자, 돌려볼까요? 아, 방청객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예. 8684님께서 에일리님 라이브 기호강하고 싶다. 아, 잘 좀 돌려주세요. 라이브 걸리지 말아라 생각하고 돌려주세요. 아, 진짜. 아, 라이브. 생각을 라이브 안 걸렸으면 좋겠다. 반대로 생각하고 돌려. 아, 꽝 걸려라 생각하고 돌리면 되겠죠,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꽝 나와라. 야, 말한 대로 이루어질리라. 꽝 나와라. 자, 과연, 과연 지나가서. 아! 와! 60초 홍보 나올 뻔했는데. 한 번 더 갔어도. 잠깐만. 예, 박정현 씨의 꿈의 이 곡이 얼마 전에 놀라운 토요일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네요. 네, 맞습니다. 와. 조금 덮어서 불러주는 거 괜찮아요. 조금만 그러니까, 위에다가 덮어서. 돼요? 네. 불러도 돼요? 잠깐. 이건 괜찮아요.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이야 잘한다 진짜. 완곡 듣고 싶다 진짜. 아, 너무 잘한다. 아 진짜. 아... 빨리 돌려 빨리. 아, 빨리 또 돌려. 빨리 돌려요? 또. 꽝 나와라. 나올 뻔했는데요. 지금 라이브 두 곡 사이에 If You하고 보여줄 게 사이에 뱅뱅이 나왔어요. 아 진짜 난리였죠 이거. 야, 이 노래 그 뱅뱅 진짜 엄청난 제시 제이와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 노래인데 제목에서 정말 왕중왕전. 예. 가요 대제전에서 이거를 효린 제시와 함께 같이 했었던 무대도 생각나고. 그쵸? 이게 짤로 엄청 돌았어요. 야. 작년 불의 명곡. 맞아요. 왕중왕전에서 이영지 씨랑 같이.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걸 촬영 그거 하는 걸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사이로 드론이 카메라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전에 예약 그 사전 예약이라 리허설도 안 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 대담하게 있었다고. 아 네네 그때 이제 드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리 사이 다리 사이로 쑥 지나가더라고요. 와. 그걸 그냥 이제 믿고 맡겼죠. 근데 이제 너무 잘 나와가지고 끝나고 다리 사이로 지나갔는데 이렇게 나왔다. 어쨌든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샷이었구나. 이게 이갈 때가 있다. 빨리, 야, 빨리 돌리라. 빨리. 빨리. 야 돌리. 그래. 돌리 이제 나올 것 같다 느낌. 그래, 이제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나올 것 같다잉. 이거다잉. 이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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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세발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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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꽝이 꽝이 지나갔어. 아 진짜 와. 너무해요. 저 방금 꽝 나와라 꽝 나와라 이러고 했었거든요. 아, 지금 어우 Q&A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거는 세븐틴하고 에일리가 함께 같이 불렀던 예. 아 저는 지금 Q&A 섹션이 야,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요. 아 네. 네, Q&A 아, Q&A 노래 아우 저 오늘 혼이 달았어요. 어 더워. 자 좋아요 이 노래 깔리고 있고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돌려요. 자 빌어요 빌어. 자 보여줄게 나 리뷰 라이브나 혹시 60초 홍보. 아 이 노래 뭐 왜 여기 있는 거죠?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노래. 아 데스티니스 차일드. 제가 아, 이 노래 이유 이게 있는 이유가 아마 그건 것 같은데요. 제가 데이빗 포스터 콘서트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방청객에서 저 랜덤으로 바뀌었어? 노래를 시켰는데 그게 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랜덤 이제 관객으로 갔었는데 저는 화제가 되게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뭐 그래서 무대 위에까지 이제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노래를 무대 위에서 맞췄어요. 영상 조회수가 2천만 뷰를 넘었다고 해요. 네. 2천만 1677님께서 미친 오줌 쌀 뻔했대. 자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아 이번에 됐어. 이번에 된 것 같아. 천천히 했어요. 좀 천천히. 이번에 된 것 같아. 이번에 된 것. 아! 이프유가 걸렸네요. 야 드디어 걸렸어. 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아 네. 와 드디어 이프유 준비해온 라이브. 아. 진짜 한 마음으로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응원했어요. 모두 예.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응원했어요. 예. 아 에일리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싶은 되게 되게 간절하네요 진짜로.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if you. 돌아와줘 오늘
얼마나 간절했던 라이브입니까? 지금 김현옥님께서 2002 월드컵 같은 기분이네요라고.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일리 라이브를 그냥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몇 분이 응원을 안 해서 우리가 안 됐거든요. 맞아요. 정금이 지금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당연히 되겠지 마인드로 응원을 덜 하시다가. 그래 설마 했겠죠. 정말 이 라이브 듣고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나 봐요. 이인별님께서 올해 제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저 얼마나 급하게 라이브를 보통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맞아. 들어가거든요. 맞아.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뛰어나갔어요. 노래하러. 너무 반가워서. 보통 약간 노래하기 전에 살짝 약간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가더니 그냥 If You 그냥. If You를 수없이 많이 불러봤겠지만 그중에 제일 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707님께서 애태우다가 들어서 그런지 더 절절해요 라고. 박지씨는 에일리씨 목소리 조율을 예술로 하시네요. 아유. 아름답습니다. 짝짝짝짝. 야. 야, 7578님께서 다른 미사우가 필요치 않네요. 에일리 정말 노래 잘하네요. 최고라고. 화나신 분이 있습니다. 유상걸 씨. 야, 이거 못 들었었으면요. 방송 후 폭파시키러 갈라 그랬어요, 진짜. 예? 네? 자, 다시 돌림판을 걸걸 유상걸 돌려 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표유가 빠진 건가요? 네, 아, 이 표현이 있어요 아직도. 이 표현 또 나오면 또 불러야 돼요. 걸리면 또 부르는 거예요. 아, 예, 예. 보여줄 게가 헐. 예, 예, 예. 아, 라이브. 있고 라이브 아닌 게 있어요. 예, 그냥 여하튼 나오면 그냥 부르는 걸로 합시다. 네, 빨리 돌려야 돼 이제. 살짝 달라졌어요 지금. 자, 나와. 자 이제 흐름이 나와라. 자, 엉덩이 뜻을 하나로 모아. 자, 나와라. 10초 후 빨리 큐. 네. 제가 11월 5일 6일 대전, 11월 20일 안양, 11월 3-4일 창원, 11월 27일 대구, 24일 서울, 12월 31일 부산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 와주세요! 아, 자,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자, 가자. 가자. 이제 그 노래가 는 게 아니라 돌림판을 하도 돌려다 보니까 야. 잔 기술이 늘었어 야. 기술이 늘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살짝 돌렸는데 이렇게 야, 이렇게 돌려요. 와 보여줄게 나왔습니다. 나도 못하는 있었나요? 야 우리 에일리의 보여줄게 결국엔 꽉 채워서 두 곡 라이브로 듣겠네요. 아 좋다. 야 역시 에일리 간절하다가 들으니까 네. 이 보여줄게가 또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뭔가 진짜 막 보여줄 것 같아. 전국 투어 크리스마스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하시죠? 그렇죠. 예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 보너스로 해드립니다. 아 너무 좋다. 네? 네 어디서 하죠? 저 그때 KBS 아레나홀에서 진행해요. 그날은 또 특별히 아레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캐롤도 준비했어요. 예, 보여줄게 라이브 하시니까 제가 앞에 좀 이렇게 홍보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보여줄게. 아시는 분들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양설 뿌리고 지금쯤 너 그녀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질러도 함께 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
내가 썼던 편지를 지우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잊어줄 거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다 보여줬다. 아 됐다 이제. 아 됐다. 야. 야 이 지금 뭐 나지? 야. 김민영 씨가 내가 돌림판 얼마나 잘 돌리는지 보여줄게. 삼삼삼오님은 이제야 쥐고 있던 옷자락을 놓습니다. 그 옷자락에 살짝 젖어 있었어요. 어, 젖었어. 네, 땀이 난 거죠. 팔팔이오님 데뷔 때부터 팬인데 10년차 팬심보다 오늘 하루 팬심이 더 컸어요. 2797님께서 누나 이 코너 없을 때 나왔죠. 맘 편히 보고 싶다. 진짜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그죠? 네. 진짜 부산판인 저 세상 완급조절 무엇입니까? 멋지시네요. 속이 뻥 뚫려요. 사랑합니다 엘리. 하트 네 개를 보내주셨네요. 김유진님께서 이거 솔직히 라이브 아니죠? 너무 안정적이야. 너무 잘해 엘리. 째고 째고 감사합니다. 라이브 맞습니다. 최정민 씨, 엘리님 덕분에 방청객이 달라졌어요. 맞아. 맞네. 맞네. 야, 왜? 뭐야? 방청객이 엘리 씨 오기 전에 방청객 오늘 안 왔나? 오늘 약간 그 숲속의 고요원 같았어요. 아 예, 정말요? 예, 오늘 템플 스테이 하러 오신 하신 분들인 줄 알고 그랬는데 갑자기 달라졌어요. 맞아. 이 사람들이. 와우. 달라졌어. 멋있게 완전히 달라진 우리 방청객. 와. 이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나재희님께서 예 비대면 콘서트 같아요. 언니 31일 부산콘에서 대면으로 만나요. 친구들도 꼬셔서 더 데려갈게요. 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콘서트 홍보할 시간 좀 드릴게요 더. 아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드릴 건 다 들었으니까.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더 하세요 쭉쭉 그냥. 날짜랑 지역을 다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10주년 콘서트 한 걸음 더라는 공연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티켓은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거의 매진 임박이긴 해요. 빨리 하셔야 되겠네. 빨리 저희 지인분들도 거의 이제 못 올 정도로 티켓이 없고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그래도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이제 거의 티켓 없어진다고 하니까 예매 안 해야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꼭 확인 꼭 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콘서트 타이틀 한 걸음 더는 이제 지나온 10년을 추억하고 기념하고 뭐 축하하는 그런 의미의 콘서트보다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여러분들이 저 에일리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시지 않으실래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공연을 하면서도 한 번도 못 보여드렸던 뭐 수록곡 무대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 열심히 지금 밤마다 새벽마다 열심히 간절한 네, 마음으로 네 진짜 연습 엄청 많이 하고 진짜 무릎에 멍들 진짜 멍들었어 멍들었어 지금 네, 멍들 새빨개.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새빨개 진짜 새빨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같이 함께 그러니까요. 즐겨주셨으면 오늘 돌림판 돌린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 전국 투어 타이틀은 돌림판 콘서트 어때요? 돌려서 나오는 거 바로 하는 거야. 바로 하는 거. 거. 괜찮은데요? 근데 갔다가 한 곡을 한 6번 듣는 거야. 계속 가다 걸려. 계속 그럴 수도 있어. 게스트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엘리 씨만 나오나요? 제가 10주년이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본인 곡만 그러니까. 불러도 오자라는 시간이. 그렇죠. 근데 이제 많아서. 최대한 이제 저의 안 보여드렸던 못 보여드렸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혼자 게스트 없이. 네, 근데 저도 항상 뭐 공연 거의 게스트 없이 진짜 많이 했었어요. 엘리 씨 보러 왔으니까 엘리 씨 보는 거죠. 네, 그럼요. 지금 황치열 씨 공연도 황치열 씨만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게스트가 없어요. 혼자. 맞아, 저도 거의 없어요. 혼자 해도. 김태균 쇼를 하면 저 혼자 나와요.
네, 저희 인천에 다음 달에 공연이 그렇죠. 11월 네, 11월 18일 날 공연. 18일 날. 네. 깨알 같이 살짝 넣었어. 네. 아니 오빠도 돌리고 돌리고 하셔야죠. 어. 아니 태균이 또 태균이 또 무릎이 지금 새빨개요. 그럼 나도 18일 멍들었어. 아 왜 이렇게 시꺼먼 거야? 와우. 나도 돌려서 홍보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자 콘서트 포스터가 나왔어요. 제 오른쪽이 이거 데뷔 때. 네 오른쪽이 제 콘서트 포스터고요. 왼쪽이 조금... 이제 제 데뷔 앨범 사진인데. 전혀 10년의 세월을 못 느낄 정도로. 더 이뻐졌어. 아 10년의 세월 느껴지긴 해요. 제가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우린 몰라. 나는 다른 컨셉의 사진인 줄 알았어 그냥. 근데 제가 이날 촬영을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날 촬영을 하면서 이때 조금 더 순수하고 약간 이때처럼 밝게 이렇게 이런 해야지. 미소를 지어주세요 하는데 이때 순수함과 이때 해맑음과 이때 아무 생각 없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메이크업 그러면 메이크업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아니. 오히려 진짜 거의 안 했는데 메이크업을 이때보다 왼쪽에 데뷔 때보다 더 많이 안 했어요 메이크업을 오히려 그랬는데도 근데도 비슷해요. 왜냐면 왼쪽은 아이라인을 얼마나 진하게 했으면은 흰 눈동자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보여. 했는데 오히려 오른쪽에 메이크업을 덜 했는데도 이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때 내가 느끼는 행복이랑 다르구나. 10년 뒤에 내가 느끼는 행복이랑 그렇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해 있는 현실이 좀 네. 다르고 그래서 와 내가 이 어렸을 때는 정말 해맑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재밌어서 행복했다면 지금 10년 뒤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보고 많은 것들을 느껴보고 한 뒤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행복 네. 그런 웃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둘 다 행복해서 웃는 건데 그렇구나. 행복하는 컨셉,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컨셉 같으세요? 광고를 빨리 듣고 하세요. 꼬녀 예. 공주 광고요? 엘리 씨 인사해 주세요. 이제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매번 올 때마다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전국 투어 엘리 10주년 전국 투어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고 관심도 사랑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엘리 씨도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Thank you.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